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진공펌프 제품 중에 좀 작으면서 가볍고, 그리고 유선인 제품도 있어요. 종종 무선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초보 기사님들께는 유선을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유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터리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무선은 겨울에 좀 들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뭐 짧아진다 그러면 막 12암페어 아워 같은 거큰거 쓰면 되잖아, 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써도 5분, 10분이면 꺼지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진공펌프를 사신다면 유선인데 굳이 가정용 에어컨을 이제 하시는 기사님들이 좀큰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무겁고 작업하기 힘들어요. 좀 시스템이라든지 중대형 하시는 분들은 큰거 쓰면 좋죠. 근데 그것도 무거워서 요즘에는 가벼운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일단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 위쿨의 ECFM짜리 S1이라는 모델입니다. 전면에 오일이 그냥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죠. 앞부분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 튼튼하면서도 좀 뭔가 이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오일은 제가 좀 많이 부어놓은 상태인데 중간까지만 부으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오일 근데 제가 또 버볼 거예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자, 이 친구를 제가 팔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투 스테이지 신봉자거든요. 아무래도 원 스테이지보다는 투 스테이지가 진공 작업이 좀 빨라요. 근데 이 친구를 갖다 놓고 좀 제가 이 영상도 찍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정용 에어컨 할 때는 이거 써도 되겠는데, 또뭐왜그 콤프레셔를 개조해서 진공 펌프로 쓰는 분도 아직 있고 진공 아예 안 잡는 분도 있대요. 이뭔 개소리야! 그런 분들 오늘 영상 보고 요거 하나 써서 진공 작업 꼭 하십시오. 이게 가볍고 가격이 또 얼마 안 합니다. 진짜 이제는 일반인도 진공 펌프를 살수 있을 정도로 진공 펌프가 저렴한 게 나왔어요. 자, 가격 12만 9천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진공 잡을 수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고 또이 진공 펌프의 특장점에 대해서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형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원스테이지라고 자랑스럽게 적어놨고요. 이게 모델명은 S1입니다. 230에서 뭐 이상으로 돼 있고 50에서 60Hz 겸용이고요. ECFM 제품이죠. 최저 진공도는 150 미크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원래 뻥인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자,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시소 방식의 스위치를 채용을 했고, 이게 오일 주입구죠. 유증기 배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일이 들어있는 이쪽에 보면은 요 구석에 오일이 떨어지는 구멍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걸 열고, 자, 안쪽을 보면은 타란 뭔가 막혀 있죠. 이 구멍이 이쪽 끝으로도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고, 요쪽 한 군데로만 오일이 들어가게 돼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 넣을 때 조금 천천히 넣으셔야 돼요. 자, 준비된 오일을 붓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잘안 내려가죠? 그냥 안 내려가요. 퍼지고, 지금 오일이 내려가려면 이걸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일이 내려갈 구멍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 내려갑니다. 요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만 오일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냐? 이렇게 어프라져도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거죠. 이 위쿨은 예전부터 어프라져도 진공펌프 오일이 새지 않는 그런 걸로 좀 유명합니다. 자, 유증기 필터는 뭐 안에 필터가 들어 있지는 않네요. 이 부분에 요 발같이 생긴 거, 요거 발입니다. 눕혀놓고 봐도 되겠네요. 받칠 수 있게 뭐 이런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고무 재질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오일을 뺄 수 있는 구멍이겠네요.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자, 뭐 여기 이런 고무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잊어먹으면 다 AS 됩니다, 여러분. 파츠가 나옵니다. 제품은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AS 확실하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성능인데, 진공펌프의 성능 테스트는 진공펌프를 받자마자 오일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진공 게이지를 직접 꽂아서 1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바로 진공 작업 시작해 볼게요. 자, 켜고 이것도 누르고 1분 동안 어디까지 떨어지나 볼 겁니다. 미크론 단위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0미크론이면은 0.2토르예요. 180. 꽤 떨어지네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을 옆에 같이 놓을게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게 그 진공펌프의 한계 스펙이에요. 뭐 1분 정도 작업하면은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펌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 내가 처음에 최초에 이렇게 테스트 해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좋으니까 진공펌프 구매하면 이거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 자, 150미크론. 0.15 토르까지 이제 떨어진 겁니다. 1분 동안 요 정도 떨어지네요. 자, 요거 이제 꺼볼게요. 아이, 시끄러워. 이게 150미크론이 떨어지네. 요즘은 이 중국에서 거짓말 안 치네요. 야, 훌륭합니다. 저도 요거 테스트는 지금 처음 해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요 실외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진공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이쪽은 트위너인데 지금 서비스 밸브가 고장이 나서 가스가 실실 새요. 그래서 여기서 안 잡고 저쪽에 스탠드 에어컨 쪽에서 잡아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배관이 사용했던 배관이니까 신제품 배관 7m, 8m보다 원래 느리게 잡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진공을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연결을 제가 다 해놨고 밸브도 열어놨어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 우선 시간 흐르게 해놓고 전원 켰습니다. 어디서 새는 소리가? 제가 밸브 안 잠가놓은 게 있나 본데요. 네. 뭐 제가 그런 식이죠, 뭐. 시간은 리셋해줄게요, 이건. 뭐 10초 정도 더 흐르긴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일단 1토르까지 잡아보고요. 1토르에서 0.5토르까지 과연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이제 사용을 하던 배관이라 오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지켜보죠, 뭐. 어차피 여기 우리가 시간 체크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성능인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이제 1토르가 다 돼서 아주 그냥 여기 났어요 하고 그냥 소리 지르네요, 매니폴드 게이지가. 자, 1토르 1.0, 이제 1토르 근처입니다. 자, 6분 30초. 자, 1토르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네요. 드디어 이제 떨어집니다. 0.9토르, 1토르, 뭐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서 떨어지죠. 보통 요게 시스템 내부에 오일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여러분. 신제품에서는 좀 쭉 떨어지고요, 이런 거 없이. 뭐 이쯤에서 방치 시 진공도도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 1토르 근처로 간 게 제 기억에 7분인가 6분 30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꽤 더 잡았거든요. 그러면 요 고진공 호수 밸브 지금 잠그면 진공도 아주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지금 10분에서 잠갔다고 보면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볼게요. 펌프 끄고 볼까요? 자, 시간 계속 요 옆에 이렇게 같이 해서 많이 안 올라가냐? 뭐 요 정도면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좀 진공펌프 사용을 꺼리셨던 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요 정도 시간이면 우리 뭐 전기작업 조금 할 동안 그냥 진공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고진공 호수를 하나 사용을 해줘야 이 정도 속도가 받쳐주는 거고, 뭐 이 정도 진공도면은 아주 괜찮은 거니까
예, 우리 떳떳하게, 제가 작업 잘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 정도 성능 보여드렸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할게요. 뭐, LG의 기준을 따르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쓰는 거 추천 안 합니다. LG는 0.5토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원스테이지 제품들은 신제품에서는 여러분 가능해요. 신제품에서 가능한데 이런 재설치에서 0.5토르 보려면 좀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냥 투 스테이지 구매하세요. 요 다음에 요이 소개할 모델이 투 스테이지짜리인데 그거는 요거보다 조금 빠르니까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위쿨의 S1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쓸만하죠? 뭐 12만 9천 원의 가격이 아깝지 않은 그런 진공 펌프예요. 얼마든지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동안 진공 펌프를 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그외 무거운 거, 콤프 개조한 거, 그것도 막돈 10만 원씩 이렇게 제가 파는 거 알고 있는데, 전문 진공 펌프를 사용하십시오. 오일을 교체하면서 작업을 해야 훨씬 더 낮은 진공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공은 물려서 소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잡는 게 아니라 진공 게이지로 봤을 때 진공도가 한 1도로 정도 될 때까지는 잡아줘야죠. 자, 그리고 이 오일이 보이는 강화 플라스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아,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분이죠. 이거 약해 갖고 어디 쓸수 있겠어?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강화 플라스틱은 상당히 튼튼한 소재고요. 우리가 이렇게 진공 펌프라는 장비를 어디 가서 부딪히고 뭐 그러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친구는 바닥에 놓고 발로 차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라져도 오일이 흐르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 보통 진공 펌프 같으면 이렇게 뒤집었으면 바로 오일. 죄송합니다. 너무 오바했네, 흥분해서.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만 오일이 안 나온다. 예,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일이 이렇게, 아, 좀 떨어지네요. 줄줄.